야. 와. 와. 난 한 번만에 이렇게. 와, 정말 대단하다. 그러면 저 맨 끝에도 될까요? 네, 이 맨 끝에다가 1번에 한번 가봅시다. 1번에. 2번 정도. 네. 오케이. 2번 정도. 지금 저 메타로 봤을 때 한 이게 한 3m 됩니까? 4m. 한 6m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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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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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됐다. 어머 됐다. 됐다. 어머나. 어머나. 와. 어머나. 와. 참 좋아. 와. 잠깐만요. 진짜 멋있다. 한번 따라해 봐. 야, 여기서 좀 야. 와, 이걸 그만. 야, 저거. 어, 좋은데. 어. 야, 저거. 어, 좋은데. 어. 한 번에. 어. 야, 저거. 어, 좋은데. 어. 한 번에. 어. 어. 아유 참. 아, 지금 강인 선수 성공한 것보다 본인 성공한 게 감동하셔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오늘 중에 기분 최고 좋으신 것 같아요. 맨 끝에 한 번만 해. 맨 끝에 한번 해볼까요? 맨 끝에. 아쉬워서. 아쉬워서.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놓고 한번 해볼까요? 맨 끝에. 한 번 어떻게 맞추지? 흐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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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흐른다. 와. 와. 야.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박인민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상품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. 그렇죠?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일본 사람들도 네, 네. 있고 그죠.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외모 때문이다 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. 네.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네. 들어봤거든요. 뭐 댓글도 가끔 읽어본 적도 있고요. 그냥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산 적은 없어요. 정말 네가 못생겨서 밥집은 들어오지 마, 뭐 이런 밥집은 들어오지 마,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서 네. 사실 물론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그러면 너무나 네. 좋죠. 보기 좋은 게 더 좋은 거니까. 네. 네, 근데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아요. 한 80% 정도 네. 네, 생각하는데 사실 외모가 사람의 다는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운동선수고. 운동선수에 알맞는 몸을 가졌고, 네, 저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, 뭐 다이어트고, 뭐 예뻐지고, 날씬해지고, 이런 거는 은퇴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, 선수로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너무 예쁘고 멋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, 이 네네. 세상에.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, 저는 운동하시는 모습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오, 네. 야,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? 네. 저도 웃기기 좋은 외모거든요. 이번에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. 박세리가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맞아요. 유해석분 그 당시에 이제 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그렇죠, 때잖아요.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. 네.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굉장히 겪고 계셨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세리 언니 경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시고 막 새벽에도 밖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셨어요. 저는 그때 골프를 안 칠 때였는데 새벽에 왜 저렇게 경기를 저렇게 나가서 보지? 그래 나가서 봤는데 한국인 언니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. 저는
때는 다 골프 치면 발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발이 너무 하얀 게. 네. 그때는 이해가 안 가네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거 모르고 아 발이 저렇게